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예,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. 바로 이 네 가지. 운동을 하면 뭐가 커져요? 근육이 먼저 커져요. 근육이.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근육이 커지죠. 예, 엎드리, 이거 푸시업을 했더니 어깨 근육이 꿀룩하게 올라왔어요. 삼각근도 쑥 올라왔어요. 그래서 힘이, 근육이 클수록, 크면 클수록 힘이 더 좋아요? 힘이 더 좋아요. 그런데 근육은 힘이 좋아졌는데 인대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근육은 힘이 좋아졌는데 인대가 약하면 어때요? 힘을 확 쓰면 어때요? 인대가 떨어져요. 그죠? 아, 요거를 우리 몸이 잘 알아요. 그래서 근육이 커지는 것만큼 인대를 키워요. 확장시켜요. 또 굵게 만들어요. 근육이 커지는 것만큼 두 번째로 인대가 커집니다. 인대하고 근육만 잔뜩 큰데다가 관절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? 관절이 찌그러져가지고 힘이 없어져요. 그럼 안 되니까 관절도 키워요. 근육과 인대와 관절은 커졌는데 뼈는 약한 상태로 있으면 힘을 쓰면 뼈가 부러지겠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뼈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무거운 걸 들고 무거운 일을 많이 한 상태로 되면 예, 1번, 2번, 3번, 4번 이 차례대로 점점 커져 강화되는 겁니다. 예. 책상 앞에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힘을 안 쓰고 펜대만 굴리고 일하는 사람은 뼈가 어떨까요? 뼈가 점점 가늘어져요. 근육이 가늘어지고 인대가 가늘어지고 관절이 얇아지고 그러면서 뼈도 가늘어져요. 힘이 없어져요. 그런데 예. 이 사람이 칼슘을 충분히 공급한 상태에서 예. 밖에 가서 아주 된 일을 차츰차츰 더 많이 일을 하면 예.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? 오 이제 점점 커집니다. 농촌에 있던 사람이 도시에 있던 사람이 농촌에 살러 가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을 못해 처음에 예. 그런데 몇 년 살고 나면 농촌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. 이제 드디어 농촌이 일하는 그 크게 필요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. 더 크게 되기 시작했어요. 예. 바로, 이렇게, 근육이 커지고, 인대가 커지고, 관절이 커지고, 뼈가 커지는 것은,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겁니다.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?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, 밥을 많이 먹게 되겠죠? 많이 흡수하게 되고, 그리고 안에서 대사를 충분히 시켜서 내보내고, 그래서, 활동량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. 예. 이걸 갖다가 우리 몸에다 적용을 딱 시켜봐요. 예. 젊을 때는 내가 밥을 두 그릇씩 먹었어요. 그리고 힘도 잘 썼어요.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돼요? 식사 양도 줄어들고 작게 먹어도 돼요. 왜냐하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. 그럼 점점 약해져 가는데 뭐까지 약해지는가 하면, 이것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, 뭐까지 약해지는가 하면, 이제, 간, 위, 고장, 대장, 췌장, 비장. 이런 장기가 다 약해져요. 예, 심지어는 뭐까지 약해져요? 눈까지 약해져요. 모든 기능이 다 약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왜냐하면 전체, 여기서부터 약화되기 시작하면 위치로 옮겨가는 겁니다. 예. 바로 근육을 얘기했는데, 위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, 소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, 대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. 예. 눈 어때요, 눈? 눈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까? 여러분, 눈 근육 알아요? 눈 전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.
눈. 예. 그래서 눈 운동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예. 눈 운동하는 방법, 여러분. 지난 시간에